네, 찍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발행인 조승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과천시의원 고금란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지금 우파로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과천에서는 미래부 이전을 통해서 과천 자족도시가 상실되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 그래. 그 이번에 축제 중이신 중이네요.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예. 네, 이 흥겨운 자리에서도 그런 걸 걱정하는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이거 블랙코미디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럼 그 본격적으로 그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그 첫째로 미래부를 이전을 한다는데, 현 정권은 뭐.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그. 아, 네. 예, 여론도 많고, 네. 그 의원들도 여러분께서 모여서 예,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입장에 네.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실질적으로 미래부는 이전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전 정권에서는 확실시 했고 문서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미래부에 대한 이름을 창조로 바꾸고, 그리고 미래부를 이전하기 위한 순차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과천은 지금 자족도시로서 한참 발을, 성장의 동력을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 미래부가 이전하고 나면 그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미래부를 토대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R&D 센터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런 걸 내용을 좀 더 깊이 시민이 안다면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심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더욱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미래부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그 입법 안에 서명을 했는데, 과천 시민은 얼마나 붕괴할지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부 이전이 참 부정적인데, 이게 그 우리 과천 시민들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그리고 그렇죠. 정부 청사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문제들이 좀 많이 네네네. 있죠. 네. 거기 이제 과천에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된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천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정부 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과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는데, 네. 반대로 그 이면에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제약과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순간들이 이미 3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정부청사를 이전하고 하나 남았던 미래부마저 이전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제안, 과천을 위한 제안, 법안 제시 이런 건 절대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과천의 먹거리 사업을 미래부로 보는 이유는 지시정부타운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지시정부타운을 통해서 과학이나 첨단 사업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과천시하고는 단 한 번의 의논도 없이 미래부를 이전시킴으로 해서 그간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런 과천의 사업 기반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대안을 내놔야 하느냐. 예. 과천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대체적으로 마련을 해줘야겠죠. 예, 대안이죠. 예. 예,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대안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안건들을 내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방안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과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그 방안들을 제시할 거고요. 예. 지금 제가 전술핵 재배치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서명운동이 끝남과 동시에 그 대안을 시민들과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제가 더불어서 한 마디 묻겠는데요. 우리 그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당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역구의 그
위임을 받아서 그 당선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듣고 거기 경청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맞는, 알맞는 정책을 펴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집권당에서 하는 당의 정책을 따라서 그렇죠. 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예. 의원이 아니더라도 네네.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 당시 총선 당시 지금 당이 다릅니다. 물론 신창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당이 달라서 이 당에서 진행하는 모든 걸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과천의 중요 정책을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대변해줘야 할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로 당에 서명을 같이 하고 그리고 서명한 거에 대해서 기고가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랬더니 네. 본인은 몰랐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법안 발의를 하고 서명을 한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본인의 사인 하나로 어떤 정책이 바뀌느냐를 가름하는 역할인데 네. 본인이 모르고 서명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배임행이네요. 배임. 배임이네요. 예, 예. 직무유기에다가 직무를 예. 유기한 게 되는 거고요. 예, 예. 알았는데 서명을 했다. 예, 예. 그러면 시민의 기만한 행위가 되겠죠. 네.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예.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우리 과천 시민들과 함께 같이 뜻을 모아서 그 우리 의원님의 그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 조금난 과천시 의원님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안동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